한다니의 장편소설 입체낭독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14. 4대 교회 닮은 한국교회 시리즈로 한다니의 장편소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을 입체낭독으로 방송합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소설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알기 쉽게 소설로 쓴 책입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가장 정확한 계시록 해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널리 알려 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이제 4대 교회 닮은 한국 교회를 소개합니다. 소아시아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 강가와 산기슭에 위치한다. 사대 앞으로는 탁톨로스라는 이름의 강이 흐르고 뒤로는 투몰로스라는 산이 자리하고 있다. 사대는 강과 산 사이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아무도 이 도시를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으로 되어 있다. 나중에 사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수도로 더욱 번성하게 되었고, 동서 무역과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후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에 이어 버가모 왕국 그리고 로마에 의해 각각 차례대로 점령되었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주님께서 당시 두 교회에 보낸 말씀이지만 동시에 21세기 한국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 주님이 당시 사대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셨으나 역시 21세기 한국 교회도 창망하고 계신다. 데이비드와 피터를 위시하여 다섯 사람이 오랜만에 에스더 교회에 모였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온 에스더와 주리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고 있었다. 잠시 후 에스더 교회에 데이비드와 피터 그리고 유한이 도착하였다. 기도한 후 피터가 말문을 열었다. 반가워요. 오늘은 특별히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도 듣고 칭찬이나 격려의 말씀을 듣기로 해요. 시작하자마자 주리엘이 할 말이 있다고 하였다. 데이비드님, 제가 며칠 전부터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무언가 사람 형상 같은 것이 내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천사인지 마귀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때 데이비드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말해 주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주리엘 님, 그런 형상은 천사가 맞아요. 마귀가 나타나면 마음이 어지럽고 그렇지만 천사가 나타나면 마음이 평온하고 그래요. 앞으로는 하나님께 천사를 확실하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그럼 제가 천사를 본 경험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어요. 더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피터가 말하였다. 주리엘님이 천사를 보게 되다니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오늘은 가장 먼저 에스더가 발표하였다. 계시록 3장 1절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입니다. 피터님, 여기에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말은 주님이 사대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에게 편지한다는 뜻일까요? 주님이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맞는데요. 조금 헷갈려요. 그래요. 개역 한글에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이라는 말씀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될 때는 다른 번역을 참고해야 합니다. 표준 세 번역에서는.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입니다. 이 말은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써 보내라는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이때 유한이 말하였다.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겠지요? 네 맞아요. 여기에서 일곱 명이란 계시록 1장 4절에서도 나오는 일곱 명인데요. 일곱 명이란 성령님을 가리키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일곱 명을 성령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고, 이 눈은 온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곱 불, 일곱 눈, 일곱 영이란 일곱 명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일곱 별은 알고 계시지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곧 일곱 교회의 천사를 가리키지요. 이중적인 해석으로 일곱 별이란 21세기의 영원한 복음을 전심으로 전하는 일곱 명의 하늘의 장로이지요. 이번에는 예스더가 말하였다. 데이비드님, 계시록 3장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혹시 한국 교회를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면 한국 교회일 수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뜻 아닐까요? 맞아요. 이때 주리엘이 물었다. 피터님,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교회가 지식의 말씀은 풍성하지만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역사가 빈약하다면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할수 있지요. 그러한 교회는 성령으로 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부족한 교회가 아닐까요? 맞아요. 한국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가 덜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꽤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3장 2절로 들어갑니다. 주리엘 님이 3장 2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어요? 네. 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입니다. 여기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참고하면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라는 말입니다. 깨어서라는 말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고 남은 것을 굳건히 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역을 찾아 굳건히 하라는 말입니다. 예스더가 말하였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라는 말씀은 능력있는 기도에 더 힘쓰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군요. 저에게 주시는 광면의 말씀으로 받을게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눈이라는 말은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주리엘이 말하였다. 감사해요. 데이비드님,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그와 같이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건물마다 골목마다 외형적으로 많은 교회가 있으나 허울뿐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적다는 말씀 아닐까요? 전국적으로 1천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가 많아지고 있으나 성도의 숫자만 자랑할 뿐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께 합당한 알곡 성도들이 적다고 하십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철야기도 등 열심은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요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세상 문화가 예배를 주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한국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매우 미약하며 명적으로 죽은 교회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한국교회가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과 같은지를 지적하였다. 저는 한국교회가 2010년 이후부터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째로는 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오는 유규규표가 피부 아래 이식하는 생체칩인데도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도 된다는 하는 대형교단들이 있고, 둘째로는 몇몇 큰 교단이 우상 종교와 교류하고 통합에 동참하였어요. 종교 통합은 우상 숭배와의 통합이며, 하나님께서 음행죄로 보심으로 진노하시는 죄이지요. 셋째, 일부 교회 안에 동성애나 붉은 사상에 동조한 목회자나 성도들이 침투해 있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데이비드가 말하였다. 제 생각으로는 이단 단체나 한국교회 일각에서 유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여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중대한 잘못입니다. 오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교회에서 크게 회개해야 할 일들입니다. 요한이 매우 예민한 사항을 지적하였다. 저는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다많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어느 담임 목사가 자신이 시범적으로 베리칩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그 목사님은 왜 유비류표가 베리칩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불행하게도 사실이에요. 그런 일은 정말 복음인 요한 계시록 해석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일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어서 피터가 말하였다. 다음에는 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묵상해보겠어요. 주리 엘님이 봉독해 주세요. 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을 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는 말씀을 풀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외에 한국 교회에서 회개할 제목은 무엇일까요? 유한이 말하였다.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들은 많이 있지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에서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의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염고라에서 흰 옷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에스더가 대답을 하였다. 어떤 목사님은 흰옷의 세마포라고 해석하는데요. 저도 세마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세마포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세마포는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할 때 성도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옷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세마포는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인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 나오는 몇 명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며 흰 옷을 입고 있으므로 이흰 옷은 세마포가 분명합니다. 에스더가 피터의 설명을 듣자 곧바로 말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 세마포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입는 옷이고, 천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맞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입는 세마포는, 천사들이 입는 세마포와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이어서 에스더가 물었다. 그럼, 데이비드님, 천국에서 입는 세마포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세마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입혀주므로, 천사를 만나야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어떻게 만나지요? 이때 피터가 대답하였다. 천사를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데이비드님이 천사와 함께 다니고 있으므로 데이비드님을 만나면 천사를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데이비드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천사들이 와 있겠네요. 맞아요. 제가 전신갑조와 세마포를 입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세마포를 입을 대상자 명단에 들어 있어야 해요. 다음에는 대상자라면 천사를 만나서 악수를 하면 그때 성령께서 그 성도의 몸 안에 들어 있는 사단이나 마귀를 몰아낸 다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 주고 그리고 전신갑주도 입혀주는데, 그 후에 천사가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아니, 데이비드님, 우리 눈에 천사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사와 악수를 할수 있나요? 라고 주리엘이 물었다. 질문할 줄 알았어요. 인가진 천사와 함께 다니는 데이비드님과 악수를 하면, 인가진 천사도 함께 악수를 하게 됩니다. 데이비드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리엘이 다급하게 말하였다. 데이비드님, 지금 데이비드님이 임가진 천사와 함께 다니잖아요. 그럼 데이비드님과 악수를 하면 그 천사와 함께 악수를 하니까 그때 이마에 인침 받고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군요. 그래요, 맞아요. 숨길 수 없게 되었네요. 그러자 피터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하였다. 그럼 데이비드님, 우리 내네 사람도 이 자리에서 인가진 천사와 악수를 하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러나 내네 사람이 하나님 뜻에 맞는 알곡 성도인지 말하자면 전신갑주를 입을 대상자가 되는지 천사에게 물어보아야 해요. 이 천사의 이름은 마리아의 천사입니다. 잠시 기다려요. 데이비드는 마리아의 천사에게. 내 사람이 인 받을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그러나 내 사람은 천사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데이비드와 천사와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 피터, 요한, 에스더, 주리엘, 내 사람의 본명을 마리아엘에게 말했더니 내 사람 모두 인침을 받고 전신갑주를 이불 대상자 명단에 들어 있다고 하네요. 축하드려요. 유한이 급하게 물었다. 아니, 그러면 천국에서 전신갑주를 입을 대상자 명단을 천사가 가지고 왔다는 말인가요? 정말인가요? 너무 신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전신갑주를 입을 대상자 명단이 곧 14만 4천 대상자의 명단과 같아요. 자, 그럼, 한 사람씩 나와요. 나와 악수를 하면, 인 가진 마리아의 천사와 악수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몸 안에 있는 사단이나 마귀를 모두 몰아내 주고 이마에 인을 찍어 주고 전신 갑주와 세마포를 입혀 줍니다. 피터가 데이비드 앞에 서자 데이비드가 악수를 하며 몇년 기도를 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나라 아멘. 데이비드가 피터와 악수를 할때 동시에 인 가진 마리아의 천사도 함께 악수를 하였다. 그때 피터의 몸 안에 붙어 있던 가라지를 모두 뽑아내었으며, 성령께서 마리아의 천사를 시켜서 이마에 인을 찍어 주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혀 주었고, 세마포도 입혀 주었다. 이러한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으나, 피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어서 유한과 에스더 그리고 주리엘이 데이비드와 악수를 하면서 동시에 마리아엘과 악수를 하였고 이때 세 사람 모두가 인침도 받고 전신갑주와 세마포를 받았다. 피터가 말하였다. 정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세마포를 입는다니 이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럼 세마포라면 신부가 있는 옷과 같은 건데요. 우리가 신부 준비를 잘한 것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모두가 신랑 대신 주 예수를 맞이할 신부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모두가 합창하였다. 잠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가진 다음, 우리의 대화는 다시 계속되었다. 그럼 게시록 3장 4절 말씀에서 한 가지 짚고 갈게요. 흰옷 입은 자가 몇 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흰옷인 전신갑주 입은 성도의 인원이 적다는 뜻 아닐까요? 맞아요. 이마에 임받을 14만 4천 성도가 14만 4천 명이므로 숫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계시록 3장 5절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인 받은 14만 4천 성도를 뜻하겠지요. 유한과 에스더와 주리엘이 함께 아멘하였다.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생명책의 기록을 흐리게 하거나 지우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내 네, 사람이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데이비드가 대답해 주었다. 네, 어려운 말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14만 4천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명단에서 이름을 빼내지 아니하고 또는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데이비드의 설명을 듣자 유한이 말하였다. 데이비드님, 제가 듣기로는 임 받은 14만 4천 성도 중에 탄악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받은 성도가 되면 생명책 명단에 넣어주고 탈락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받은 1 4만 사천이 주님이 보낸 천사의 추수하는 사역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말하는 경우 성명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임으로 탈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어요. 인 받은 성도들이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 받은 14만 4천 성도이 생명책 명단이 따로 있다는 말이군요. 그러한 하늘의 생명책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 있다니 이보다 더큰 축복은 없어요. 오늘은 참으로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으며 회개할 것을 매우 신랄하게 지적해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흰옷신 세마포를 입을 자인, 임받은 14만 4천 성도가 있다고 은근하게 축복의 말도 해 주셨어요.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한국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이므로 사대 교회를 닮은 교회이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란 지식의 말씀은 풍성하지만 성령의 인재 또는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역사가 빈약한 교회라는 뜻이다. 한국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는 첫째로 한국 교회가 한때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성도의 숫자만 자랑할 뿐 교회 안에 알곡성도가 적다는 점이다. 둘째로, 한국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세상 문화가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로, 여러 교단에서 666표가 피부 아래 이식하는 생체 칩인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넷째로 여러 교단에서 우상숭배 종교와 교류하고 통합에 동참함으로 우상숭배에 의한 음행죄를 짓고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 일부 교회 안에 동성애나 붉은 사상에 동조한 목회자나 성도들이 도사리고 있는 점을 들수 있다. 그리고 여러 이단 단체나 한국교회 일각에서 유한계 시록을 함부로 해석하여 큰 혼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중대한 잘못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므로 한국교회에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히노신 세마포를 입고 신부 준비를 잘 하라고 당부하신다.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다음에는 빌라데비아 교회를 닮은 한국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메이징 유한계시로 장편소설 낭독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둔 유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 입체낭독은 일주일에 한번 매주 수요일 12시에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